라이언즈와 타이거즈 두 팀은 상징부터가 호랑이 대사자에 유니폼 색깔도 빨간색의 타이거즈와 파란색의 라이언즈이고 각각 영원함을 상징하는 도시가 연고지인데다가 당시 정당 지지 스탠스도 극명했었기에 여러 이유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다. 모든 부분에서 대립되는 KBO 전통의 라이벌 라이언즈 대 타이거즈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 혹시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88 고속도로 시리즈 KBO리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구단들이자 운명의 라이벌인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라이벌전을 일컫는 말. 광주와 대구 두 도시를 오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 올림픽 고속도로에서 유래했다. 라이온즈와 타이거즈는 두 팀 모두 전통의 강팀이다. 두 팀의 KBO 한국 시리즈 우승 횟수를 합치면 무려 19회로 나머지 8팀의 우승 횟수를 다 합쳐도 미치지 못한다. 8대의 전성기 시절엔 삼성이 우승을 한 번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이순철, 조기현, 정혜열 등 해태의 선수들을 영입한다거나 혹은 임창용, 이강철처럼 돈으로 영입을 해가며 해태를 따라해보는 시도를 보여주었으나 당시엔 우승 횟수가 워낙 차이도 났고 삼성은 항상 준우승 전문이라는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삼성이 200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시작으로 11년부터 2014년까지 4연속 통합 우승을 밀고내며 VA까지 달성하면서 이러다 우리의 우승 횟수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타이거즈 팬들의 여러 우려에 온라인상에서는 양팀 간의 설전이 계속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이 발생하고 삼성의 암흑기가 시작되고 기아는 공교롭게 FA로 삼성의 최영우를 영입하고 2017 한국 시리즈에서 V11을 이룩하게 되며 다시 양팀 간의 상황이 미묘하게 되었다. 한국 프로야구의 원조 라이벌은 누가 뭐래도 해태와 삼성이다. 80년대 대표적인 강팀이었던 삼성과 해태의 자존심 싸움은 때마침 군사정권 하에서 극에 달했던 명원함의 지역감정까지 더해져 프로야구 흥행의 양대축으로 작용했다. 삼성은 페넌트레이스의 절대강자, 해태는 가을의 지존이었다. 한국 시리즈 진출의 수는 라이온즈가 더 많지만 놀랍게도 타이거즈는 준우승이 한 번도 없다. 즉 한국 시리즈에만 올라가면 모두 우승한 것이다. 삼성은 85년 전후기 통합 우승으로 독주시대를 여는 듯 했지만 86, 87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해태에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호랑이 콤플렉스가 굳어져 갔다. 양구단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계기는 85년 정규 시즌 MVP 투표. 전후기 통합 우승팀인 삼성은 장외주 이만수 김시진 중 한 명의 수상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표가 분산되면서 어부지리로 해태 김성환이 MVP를 가져가 버렸다. 삼성 팬들은 이를 두고 성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닌 지역주의에 따른 호남표의 결집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1985년 통합 우승을 했지만 한국 시리즈를 치르지 않아 찜찜하던 찰나에 결국 두 팀이 1986년 한국 시리즈 정상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결과는 해태의 4승 1패 우승. 그런데 여기서 KBO 역사, 아니 세계야구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 영원한 지역 감정이 드셌던 시절 선수들은 팬심을 등에 업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 만에 패하면 숙소로 돌아갈 수 없었다. 부장으로 욕설이 난무하고 우물을 투척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1986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당시 해태는 1983년 한국 시리즈 우승, 삼성은 1985년 전후기 통합 우승 등 각각 한 번씩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한국 시리즈를 이기는 팀은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이번에 우승을 하는 것이었다. 양 팀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었다. 문제는 1차전에서부터 발생했다. 1차전에서 7회 말까지 무실점 허투한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던 삼성 라이언즈 투수 진동환이 관중이 던진 유리병에 머리를 맞으면서 부상을 입은 것이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삼성은 투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종료를 눈앞에 둔 9회 말 해태가 2점을 추가로 뽑아내면서 동점 상황이 되고 연장전 끝에 해태가 3대4로 역전승했다. 이에 대구 팬들은 진동환이 부상을 당해서 졌다며 분노했다. 더욱이 광주 팬들의 난동으로 투수 진동환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경기까지 패하자 울분을 사귀지 못했다. 이들의 분노는 대구에서 열린 3차전에서 폭발했다. 6회까지 투수전을 벌이던 두 팀은 7회 초 마운드에 오른 진동환이 실투로 점수를 내주면서 결국 해태가 6대5로 역전승했다. 홈팀인 삼성이 패하자 관중들은 더욱 흥분했다. 경기
경기가 끝나자마자 관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장의 빙수 주변과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흥분한 관중들은 해태 선수단 버스에도 난동을 부렸다. 출입문 쪽으로 몰려 나오던 삼성 관중 2천여 명은 내태소서 리무진 버스를 발견하고 물과 빈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달아나자 두 명의 청년은 버스에 올라탄 차내 커튼을 뜯어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차량과 차 내에 있던 VTR과 야구 벨트 등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다른 내태소서 버스에 있을 때도 피해를 입었다. 양 팀은 KBO 최대의 라이벌답게 트레이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양 팀 간 이루어진 주요 트레이드는 다음과 같다. KBO 최초의 트레이드이자 최초의 현금 트레이드이다. 주전에 밀려 해태로 트레이드된 서정환은 해태 왕조에 기여하며 해태의 트레이드 승리로 끝났다. KBO 역대 트레이드 중 최대역급의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트레이드다. 1997년 외환 위기로 해태 타이거즈의 모기업인 해태그룹은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선수를 팔아야 해서 현금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임창용은 삼성에 가기 싫어서 울었다고 하고 양진혁도 군기로 유명한 해태 입단 거부 선언까지 하는 등 잡음이 많았으나 김용 감독이 잘 달래서 결국 합류하였다. 양진혁은 아이러니하게 합류 후 1999 시즌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1년 뒤에 LG 트윈스로 이적을 했고 임창용은 삼성에서 전성기를 꽃피우며 결국 이 트레이드 이후 18년 후에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이 터진 후 방출되어 고향팀인 기아 타이거즈로 합류했다. 결국은 양진혁과 임창용 모두 자신들의 고향팀이자 친정팀에서 선수 커리어를 마감했다. KBO FA 이적 1호였지만 극심한 부진으로 먹튀가 되어버린 이강철을 고향팀으로 다시 돌려보낸 트레이드. 결국 이강철은 복귀하여 부활했고 기아에서 성대하게 은퇴했다. 타이거즈의 대승이 된 트레이드. 양 팀은 최고의 라이벌답게 팬들 간에는 양 팀 선수 간 대결 구도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 주요 대결 구도는 다음과 같다. 프로야구 초창기에 홈런왕 대결. 실업야구의 슈퍼스타였던 김봉현과 신형 홈런타자 이만수 두 선수 모두 원년 출범부터 전국구 인기스타가 되어 큰 이슈를 몰고 다녔다. 결국 원년 홈런왕은 김봉현이 차지했고 이후 최초 통산 100홈런은 이만수가 먼저 달성했다. 당시 둘 중 누가 최초의 통산 100홈런을 먼저 달성할 것인지가 장안의 화제였다. 프로야구 커뮤니티 최고의 떡밥 중 하나. 통산 KBO 성적은 양준혁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1990년대 중반 한정으로는 이종범이 1인자였고 양준혁이 좋은 성적에도 2인자로 활약했었기 때문에 전성기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이종범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던 양팀의 주전 유격수, 특히 2012에서 2014 시즌 선동열 감독이 삼성에서 기아로 건너간 시절에 온라인상에서 둘 중 누가 더 잘하는 유격수인지 양팀 팬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김상수는 2019 시즌부터 2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김선빈도 2020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2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 누적 성적도 비슷하다. 그 외에도 어디가 더 명물팀인가 등 파이어가 나는 주제들이 많아서 팬덤이 충돌하긴 한다. 1993년 이후 한국 시리즈에서 라이온즈와 타이거즈가 맞붙은 적이 없다. 만약 2023년 30년 만에 대결한다며 88 시리즈는 엄청난 흥행을 가져오지 않을까. 오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잘 자.